우리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정통 기독교 신자다. 그래서 자기도 어려서부터 아빠 때문에 성경책을 외우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아빠가 시켜서 성경을 암송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부친과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서로 코드가 맞았다. 부친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기독교 배경과 자신의 이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건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 네. 아빠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는 말은 일절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일반 정통적인 기독교, 일반 기독교 있죠? 네. 뭐 사이비나 이단이나 이런 종파 말고 그런 데를 교회를 다녔다는 말은 본인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고 기사에도 그런 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 네. 교회는 다닌 적이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를. 근데 성경은 많이 암송했다. 성경을 많이 외웠다. 아버지도 어느 교회를 다녔다는 말도 없어요. 내가 물어보기도 했고.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 또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암송하라는 말을 들었지 교회를 나가라는 말을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어떤 특정 종교를 상기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목사님하고 친해지려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또 저도 이제. 근데 왜 그 무속 신앙에 이렇게 흠뻑 젖었대요? 아,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기독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무속과는 완전히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여러 종교를 여러 종교의 장점을 따서 자기에게 뭐 이렇게 이로운 대로 활용하는 분 아닌가? 특정 종교에 매몰된 분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기독교 신자 절대 아닙니다. 무속 신앙에도 이렇게 무속 신앙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상대가 어떤 상대 면접자 면담하는 네. 대상이 신부님이면 아 나 어려서부터 카톨릭 존중했어요 뭐 동경했어요 뭐 이러면서 카톨릭을 또 아주 굉장히 아주 우호적으로 얘기했을 것이고 또 무속인 무당이 만약에 그렇죠. 앞에 앉았다면 예. 저는 어려서부터 전보고 뭐 그랬고요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을 것 같고 네. 제가 목사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때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1차 접견 때 느닷없이 북한 얘기를 할 때 예.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을 쓴 게 있어요. 북한의 교회와 종교, 네. 북녘의 교회를 가다라는 책과 북녘의 종교를 가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종도서로도 선정이 됐고 예. 문화체육부 우수관광도서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직접 북한에 가서 내가 종교인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채집해서 쓴 거니까 근데 그런 라인에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북한에도 여호와의 종교가 있습니까? 느닷없이 물어보시는 거야. 김건희가요? 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 김건희가? 예예. 예. 지난 1차 접견 때 이번 2차 접견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 부친과 자신의 신앙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아빠가 성경을 왜 물어봤어요? 네? 여호와의 증인이 있냐고 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이런 교회는 안 나가고 정통교회는 안 나가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특정 종파가 바로 그런 종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요? 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을 다녔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내가 다 속단하지는 않고 그런 건 관심이 있으셨구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네.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고, 네. 예, 엄마 아버지를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엄마 아버지 결혼식 주례를 섰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그 당시 대표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지도자고. 오, 예. 근데 교회도 안 나가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은 자기 교회 교인 주례서기도 바쁜데 사실은. 네.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어봤더니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라서 잘 모르지만 결혼식 주례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종교 얘기는 거기까지 합시다.